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전도 캠프 귀한 요원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이 걸었던 그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존이 너무도 중요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도 귀한 거짓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좌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사명에 끌려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수많은 제자를 남겼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66권 성경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먼저 우리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강한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여정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 결단하는 분들이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다윗의 길을 가겠다, 바울의 길을 가겠다, 또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런 멘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생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저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바울이 딱세번 얘기했음, 세 번. 사도행전 19장에 예베소 지역을 3년 동안 전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 가슴 속에요. 뭘 있냐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간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가 예베소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결단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두람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아데미 이 우상이 팽배했던 예베소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바울이 결론 내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간 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고 난 후, 신문을 받고 난후 안토니오 요새 에서 혼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소가 안토니아 요새예요. 우리가 말하면 죄수의 몸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좋은 침대 위에서 또 어떤 증거가 있는 현장이 아니라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유라굴로 테프 그 가운데서 배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메시지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태풍에서 그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편안한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그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밤, 문제와 사건 속에 눈물 흐리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깊은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걸 이면계이라고 하거든요. 아내가 알지 못하고 남편이 알지 못하고 자식이 알지 못하는 깊은 그 고독한 밤, 그 외로운 장소, 그 문제와 사건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사명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답답함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를 통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오늘 부르는 이 찬양도 이 내용을 알고 부르는 찬양과 그냥 단순하게 로마도 보호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냥 나오는 멘트가 전혀 다르는 오늘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그 유라구로 태풍이라는 그 현장에서, 그 배위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모든 270명은 지금 죽겠다. 우리가 이 태풍 앞에 죽겠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사명을 깨닫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10년 사역했습니다. 사역을 오래 한 게 아닙니다. 10년. 특별히 AD 47년에 안디옥교에서 드디어 선교사로 임명받아 출발했습니다. 1차 세계선교 2년, 2차 세계선교 3년, 3차 세계선교 5년, 총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사열에 바울은 올인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든지 아시아와 유럽이 거의 다 주 예수를 한 번 이상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 중에 핍박자도 많았고 대적자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14권의 서신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 또 제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행전의 거의 50%가 바울이 세운 지역의 교회와 제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몇 년 사역했습니까? 10년 사역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절대 사역, 절대 헌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가정보험화도 그렇고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창세기 24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서 창세기 24장이 가장 길어져요. 67절까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는 그 장면이 67절까지 있어요. 그렇게 결혼이 소중해요. 자녀의 결혼이 가난한 여인과는 안 된다. 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삭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나이 40세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지금 40살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40살에 결혼을 못하면 거의 포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당시 40살은요 굉장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은 76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나이가 76세입니다. 결혼 안 했어. 왜? 아버지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것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76세까지 결혼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전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내려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1대에서 2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중요하듯이 이 10년이란 사역 그 정도로 바울이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이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투옥합니다. 이때가 BC 58년에서 60년이에요. 투옥됐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이제 2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 더둘로가 고소하러 가이사라에 내려옵니다. 이때 총독이 벨릭스예요. 벨릭스. 기억나시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상하게 성경만큼은 기억이 잘안 돼요. 우리가 드라마 봤던 것도 기억이 되고 드라마에 나왔던 이름도 그냥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기억이 안 돼. 이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이 망각의 영을 심어주는 것 같아. 몇 월, 며칠 남편이 했던 그 싸나운 말들, 상처 주는 말까지, 요일, 시간까지, 저녁 때냐, 아침이냐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수십 년 봐도 기억이 없어요. 가물가물해. 7명, 렘넌트 7명 외에는 그렇게 가물가물해. 기억력이 없어. 이상하죠. 참 이상해. 성경만큼 이상하게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다른 건다 기억하게 하는데 내가 읽었던 거,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어둠의 세력의 장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성경에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그린 게 있거든요. 역대 왕들, 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19명의 왕들 쫙 열거해서 까먹으니까 막 붙여놨다고. 벽에도 붙이고 책상에 붙이고 보면서 하는데도 이상하게 또 까먹어. 다른 건 기억을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 까먹으셨죠? 제가 잘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직자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데 제가 그 알았던 그 얕은 지식의 창세기가 아니라 정말로 구속사 중심으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시작할 때 정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니까 좋았더라. 이 말은 뭐죠? 잘 까먹은 거예요.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창세기 27장을 할때 26장, 25장을 다시 보거든요. 왜? 자주 까먹기 때문에. 각인이 잘안 돼요. 자, 그래서 BC 58년에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대제사장과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 더둘러가 와서 고소합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고소 내용을 보고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무죄다.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놈이 이 벨릭스라는 놈이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놔둡니다. 왜 그렇죠?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가 만약에 바울을 풀어주면 소요가 일어날까 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감옥에 놔둡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총독이 옵니다. 그 새로운 총독이 누굽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베스도가 신문에 보니까 또 본인은 잘 몰라. 지금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모르니까 그때 아그립바 왕이 와서 인사차 왔을 때 물어봅니다. 이런 죄수가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모르니까 당신이 들어보고 좀 나한테 얘기해 달라. 왜? 내가 볼때 무죄인데 이 사람이 상소했다. 황제한테. 그러면 상소장을 내가 기록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문에 달라.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합니다. 변론이 아니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아그립바 왕도 그랬고 베스도도 다시 한번 무죄다. 풀려날 수 있어요. 집에 갈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상소합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해요. 그래 죄수의 몸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자는요, 상식에 벗어나는 인생을 삽니다. 물질 중심의 시스템 안에 있는 이 땅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 아니 복음 가진 사람도 말씀의 은혜 맞지만 사고와 결정은 물질 중심의 시스템 안에 다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요. 상식에서 뛰어넘습니다. 이 물질 중심의 시스템, 세상에서 벗어난 인생이에요. 뭐하러 상수합니까? 아니, 무죄라고 판명됐는데, 그러면 자유인인데, 뭐하러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갑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인리에 어긋납니다. 이 말은 뭐지요? 바울은 본능과 세상 시스템에 억압된 인생이 아니라 사명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 감옥에서 주신 메시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무죄라고 판단됐지만 안 갑니다. 그게 전도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사명 중심의 생각입니다.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로마로 갑니다. 이것이 27장이에요. 이때가 AD 60년입니다. AD 60년. 1년 만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AD 61년에서 63년,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납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보면 바울이 63년 이후에 풀려나요. 잠깐 사역합니다. 잠깐. 이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짧은 인생에서 편지 쓴 겁니다. 편지 쓴 거.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에 쓴 편지는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군대 간 아들에게 쓰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유언의 메시지예요. 유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 2년 남은 내 인생의 마지막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 인생을 올인했던 이 복음을 그 아들에게 전수하고 심겨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디모데 전서 후서면 그냥 목회 서신이다. 그런 간단한 용어로 끝나버립니다. 또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 로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2년 동안 투옥되면서 그때 누가가 쓴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말하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옥중서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못하고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는 것은 그냥 겉핥기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AD 60년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2차 세계 선교를 시작할 때 드로항구에서 팀이 합류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드로항구에서 4명이 합류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 16장에 2차 세계 선교 즉 데살로니가 빌보에 있을 때 우리가 저희가라는 이제 팀이 나와요. 용어가 그 전까지는 두 명. 근데 여기 로마까지 갈 때도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라는. 그러니까 팀이 합류된 거예요. 바울만 간 게 아니라 누가와 또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우린 데살로니가 그럼 누구만 생각나요? 야손만 생각해요. 야손. 그럼 마지막 바울 인생에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이탈리아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이탈리아이잖아요. 이탈리아. 오늘 유로 4강에서 이탈리아가 결승전에 진출했거든요. 여자들은 전혀 뭐 이탈리아 가든 스페인에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들은 궁금해하고 축구 좋아. 유로라는 이 엄청난 유럽에서의 월드컵 같은 이 축구 경기에 이탈리아가 결승전에 갔어. 지금 이탈리아하고 전에는 이달리아로 불렀거든. 이달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달리아로 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거야.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니까. 자,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바울은 상소하러 가고 다른 죄수는 뭐예요? 로마에서 사형당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아구스도대 백부동. 아구스도대는 뭐냐면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부대. 즉 로마 황제의 중요한 메시지를 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로마 군대에게 편지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황제 직속 부대입니다. 엘리트 장교들만 있는 부대예요. 거기에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우리가 말하면 거의 중대장급,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출발합니다. 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 분네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아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다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야시에서 가깝더라. 읽긴 읽는데 근데요 이걸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요, 9월서부터 그해 3월까지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해하면 안 돼요. 9월부터 3월까지는.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할 때, 배를 타고 움직일 때, 특히 로마 군대는 그해 11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로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한 광풍과 폭풍이 지나기 때문에. 그다음 지중해는요,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항해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거든요. 그럼 바람이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런데, 자, 가이사라에서 출발했습니다. 바울이 시돈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 시돈에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바람이 굉장히 불기 때문에 이 중앙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구브로섬 저 북쪽에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죠. 밤빌리아는 아시죠? 우리가 밤빌리 버가를 거쳐서 BC의 안디옥과 이고니옥과 또 어딥니까? 더베와 그쪽 지역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지역이거든요. 밤빌리아 그런 해안 중심이에요. 그래서 섬 중심으로 섬에 가까이 붙은 거예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이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라라는 이 도시는요, 곡물선이 그 정착하는 곳이에요. 저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집트도 정복했거든요. 이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밀 생산지입니다. 밀. 그 이집트 그러면은 밀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를 보면 경주 경기를 많이 하죠. 마차 경기. 왜냐하면 밀 생산지 1이고 말 생산지 1이에요. 그래서 이 밀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서 갖고 와서 이 무라에 정박해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아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무라와 니도와 이렇게 해서 지금 미양에 도착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9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하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은 드디어 이제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라는 면을 썼죠. 우리가란 말은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같이 바울과 한 팀이 됐어요.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특별히 3차 세계 선교 5년을 마치고 바울 옆에 있었던 7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7명의 제자들. 왜 7명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수의 완전수.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겠다는 일곱 명의 제자가 이름이 언급됩니다. 지명까지. 베리아 사람 누구라고 했죠? 소바더. 그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와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디모데와 누굽니까? 가이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가이오가 다른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두기고와 드룸비보 7명. 7명 중에 한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한 팀이 되고 누가가 한 팀이 됩니다. 누가는 뭘 기록했죠?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출발해서 이탈리아, 즉 이탈리아까지 도착할 때 이렇게 지명을 세밀하게 한 것은 본인이 같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팀과 함께 로마로 가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 호송의 여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사실이에요. 그래 이 지명을 꼼꼼하게 다 기록한 겁니다. 그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한 팀이 됐기 때문에 이 지명을 꼼꼼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중해 바다는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굉장히 불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 출발해서 시돈 가서 어렵게 지금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무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곡물선이 정박하는 중요한 항구가 무라입니다.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곡물선에 로마로 가는 곡물선에 바울팀이 같이 그 배를 탑니다. 왜? 이 배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자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거기서 이제 바울템이 이곳에 합류해서 무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아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도와 살모네 앞과 그레덴 미양에 도착합니다. 미양이란 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래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서 니도를 거쳐서 그라다 해안에 있는 미양에 아름다운 항구에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해요. 이때가 기간이요. 11월 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3월까지는 운항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9월에서 11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운항합니다. 그러나 11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 지중해 바다를 통과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이 어떤 기간이냐면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거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유대식 절기에 보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을 훨씬 지나는 11월 정도 된 거예요. 그럼 11월 달에는 배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굉장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조난과 파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왜요? 바울은 오랜 경험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항에 있읍시다. 그리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다시 갑시다. 바울의 권위를 사람들이 무시한 겁니다. 왜? 선장과 선원들은 미항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항은 작은 항구예요.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는 섬에 가기를 원했어요. 여기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요 우리가 말하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편해요. 선원들은요 항상 술이 있어야 돼. 큰 도시에 머물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술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가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 작은 미항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큰 도시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율리오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미항을 출발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요? 남풍이 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오랜 경험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겠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이 불편해요. 왜 불편했냐면 조금만 도시기 때문에 수리 없어. 수리 아셔야 돼요. 이 선원들은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배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술과 여자에 빠져요. 도박. 미항은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있기가 불편하다는 건 선원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 그래서 큰 도시로 가기를 원한 겁니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로 한쪽은 서남으로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한가운데로 유라 굴러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풍. 광풍이요. 14일 동안 이 광풍에 이 배가 움직이는데 거의 800km가 이 바람에 의해서 끌려납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시스템은요. 대중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 대중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대중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철저히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대중이 어땠더라? 세상이 어땠더라? 이건 세상 시스템이고 우리는 말씀 시스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세상 시스템대로 율리오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러난 광풍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 거루라는 것은 큰 배, 여러분들을 생명성, 조그만 배입니다. 배. 이 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육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거루라는 거, 이 거루라는 이 배, 생명성 배는요, 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이거 우리가 말한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에 걸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잖아요. 그 모래톱에 걸리니까 가볍게 하기에서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한 가닥의 희망도 점점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라굴로 태풍이 일어났는가? 자연적인 재해로만 볼 것인가? 선장과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징그러 보기 위해서 유라굴로 태풍을 주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 사단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그 짧은 시간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로 됩니다. AD 390년에 바울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몇백 년 후에 로마라는 국가가 기독교가 돼버려요. 사단이 몰랐겠습니까? 이 유라굴란 태풍을 통해서 타켓은 누구지요?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만 죽이면 이 복음이 중단될 것이다. 사단의 강한 저항이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메시지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는 할 수 없죠. 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우리가 복음 성관을 통해 그렇게 불렀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메시지가 유라굴라는 태풍 270명이 한 가닥의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임한 메시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사명대로 살고 자녀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물려줘야 돼요. 교육이라는 건 사명 교육입니다. 그걸 좀 가슴에 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배의 분위기는 역전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중심 인물이 바울이 됩니다. 바울 중심으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도자 중심으로 가정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제 바울은요 죄수가 아니라 전도자 입장에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배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중심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젠 죄수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 그들 앞에 권위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있는 겁니다. 희망도 꿈도 사라진 그날 밤에. 자, 우리가 아드리마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쥐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 말은 뭐죠? 점점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암초에 걸릴까요? 고무를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이거는 작은 배라고 했죠. 거룻배 생명성 배를 내리고 그 배에 타서 육지로 들어간 거거든요. 점점 육지에 가까우니까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내려갖고 이제 육지로 가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오늘 이 보십시오.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우니까 생명성 배인 거룻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배를 떠나면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합니다. 선장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지금. 그래서요, 14일 되는 밤에 한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그럼 미항에서 출발해서 멜리데까지는요, 80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800km를 14일 동안 떠밀려갖고 지금 온 거예요. 그 이 태풍이 얼마나 심각했냐. 그 모든 선원들이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위기 속에서. 점점 섬에 가까우니까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내렸지만 바울은 뭐랍니까? 배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정도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백부장과 군인들이 믿고 바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라. 왜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했을까요? 이제껏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바울이 뭐랍니까? 14일 동안 너희들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먹어라.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만은 구원은 어떤 우리가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바울은 이제 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섬에 가까웠기 때문에 섬으로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를 짓든지 수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14일 동안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합니다. 축사.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배 주도권을 바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수로 시작했지만 이걸 역전시켜서 배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은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그걸 먹은 모든 사람이 기분이 좋아졌더라. 배에 있는 사람이 276명이었더라. 그러면서 배불리 먹고 남은 밀은 어떻게 합니까? 까짓 것 다 버려. 그리고 그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니 이제 섬에 도착한 겁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는 것은요 바닷물과 또 산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합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배가 부딪힌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뭐랍니까? 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두 물이 합한 곳에서 배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앞에 육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뛰어내려 도망할까봐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수를 죽입시다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보면 죄수들을 지키던 군사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도리어 자신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수를 죽이자고 군인이 백부장에게 건의합니다. 또 여기서 두 번째 사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 번은 유라굴라는 태풍을 통해 사단의 강한 저항이 임했고 두 번째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율료가 딱 막습니다. 사단의 강한 저항 앞에 하나님 율료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시켜줍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 평생 동안 담배 한 번 안 핀 사람 폐 한 번 흘려주고 어떤 사람 하루에 두 갑 피는데 90몇 세를 건강해서 하신 분 있고 내가 건강을 챙긴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다고 하면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사들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백부장, 오늘 27장은 유라글로 태풍 앞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군인들이 죄수를 죽입시다 할 때 하나님이 율려라는 불신자를 통해 바울을 지켜주신 것은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도 너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100%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에 끌려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는 지켜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명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이제 다음 주 28장을 통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 이제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2000년 동안 이어지고 또 오늘 이 시대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바톤을 물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지혜와 보화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입을 통해 날마다 증거되고 양육되어져 그 사람의 제자 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경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이 언약이 당대 끊어지는 이런 사단의 저항 앞에 넉넉히 이겨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귀한 자녀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전도자로 사는 모든 개개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셔서 마음껏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와 우리 가정들 위해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